화재와 지진 등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을 대비해 대응 방법을 찾고 익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구청과 소방서 등 모든 유관기관이 모여 합동 훈련을 가졌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창문에서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고 대피 방송을 들은 주민들은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차는 화재 진압에 나섰고 미처 건물에서 탈출하지 못한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사다리차가 동원됩니다. 한쪽에선 연기를 마시고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응급처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실제 화재 현장을 그대로 재현한 재난 대응 훈련이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구청과 소방서, 그리고 군부대 등 17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종합훈련에 나섰습니다. 실제 화재가 났을 때도 오늘 이런 현장 훈련이 그런 신속하고 확실한 화재 진압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훈련엔 특수 장비도 동원됐습니다. 그중 수색 작업을 위한 드론의 역할이 도포했던 상황. 화재로 인해 진입이 어려운 건물 내부와 옥상을 드나들며 재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여줘 구조 작업이 이용했습니다. 또한 실제 재난 발생 시 구조와 응급처치는 물론 가스와 전기 등 시설물 점검과 복구가 필요한 만큼 유관기관들이 합동 대책본부를 꾸려 대응해 나가는 모의 연습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요즘 재해를 보면은 단순하게 소방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 유관기관이 합심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오늘도 군부대 또 한전, KT 여러 군데 오셔가지고 합심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한편 다음 달 1일까지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기간으로 전국 곳곳에서 지진과 화재 등 재난을 대비한 모의 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